미디엄 나와. 내가 한번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뭐라고요? 그럼 내가 완도 고사 사는 집에서 와야 돼? 맞아. 이 아빠는. 이 아빠는. 얘는 왜 별명이 없지? 저희 멤버들은 저 별명은 저를 부르는 별명이 없어요. 그래 나 밑에 지웅이 형 부른 거지. 지웅이 형이라고. 아 근데 아, 네. 많은 분들이 지웅을 좀 줄여서 지웅이라고 부르시긴 합니다. 지웅. 아 지웅. 지웅 또는 그냥 웅. 응. 응. 대표할 수 있는 해시태그. 과연 뭐가 있을까? 성인. 아 좋았어. 맨날 맨날 성인이 되고 싶어. 그 만 19세 이상 그 성인이 아니고 이제 내면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일컫는 그 성인 아시죠?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자주 하는 말. 이거 좀 치워라. 이거 좀 아니야. 이거 좀 치워라 아니야. 나와. 나와. 이게 뭐냐면요. 좀 상세하게 갈 수도 있는데. 숙소에 있으면 애들이 뭐 가스 밸브를 안 잠근다거나 먹고 쓰레기를 안 치우거나 그러면 이제 딱 보면 저는 야 이거 치워! 이런 안 해요. 그냥 야 나와. 나와. 5초 안에 나와. 이거 오케이 나와. 결국엔 아무도 안 나오고 항상 제가 치운다는 거. 그래? 아, 습관. 지웅이 형도 잘 때 하는 습관이 있어. 지웅이 형 일을 가려. 아, 뭐 그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피곤할 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너 그럼 어떻게 자? 너 잠 안 자? 왜 자고 있어 다 이렇게 듣고 있는 거. 오케이 고. 어제 기호 형은 얘기하고 지웅 형은 이가 알았어. 아 진짜 이중창이네. 어 여기에서 그 여기에서 아 합주를 하는 거예요. 하모니죠. 여기서 또 하모니를. 나의 매력 포인트 하나 얘기해 주시겠어요? 작은 얼굴? 작은 얼굴? 작은 얼굴. 얼굴이 좀 작다 보니까 어깨가 상대적으로 좀 넓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얼굴 작아서 진짜 발라 보여요. 항상. 나를 동일로 표현한다. 저는 항상 제 사인에 있죠. 잘 아닌데요. 지나갔네요. 오! 인정! 지나가 있다고 얘기는 많이 해요. 아, 닮은 게 고양이라기보다는 석영이랑 고양이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성격이. 너 살짝 그 물에서 날씬하고 길고 좋게 되게 수달? 수달? 어 근데 귀엽게 생기고 그치? 아니면 얘네들 미어캣. 어 미어캣 살짝 그런 미어캣. 퍽치잖아 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쥐들 얼마나 귀여운데. 나만의 기분 전환 방법. 공상? 공상? 아 연습할 게 많다 보면은 물론 너무 재밌기도 하지만 가끔 가다가 많이 지칠 때도 있잖아요. 공상을 하면 좀 에너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의 그 마음속에 그런 세상을 펼치는 거죠. 초능력이 세상. 나는 날아다니는 상상 그런 거 하면 기분 전환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바퀴벌레. 내가 제일 잘 알지? 바퀴벌레 한번 나온 적 있었거든요. 딱! 제 앞에 딱 이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와 소리 엄청 질렀어요 그때. 걸려가지고 눈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인타리가 킨 선풍기 끄는 일. 타이머를 이렇게 설정해놓고 자면 자는 중간에 꺼지잖아요. 인타리가 중간에 또 켜요 그걸. 근데 그걸 타이머를 안 해놔요. 한번 자고 있는데 갑자기 너가 인타리한테 이거 타이머로 하나라고 했잖아 이러고 소리가 무슨 소리지? 아 그거랑 저는 동선을 짜요. 그리고 동선을 생각해야 돼요. 준비하는 동선. 침대에 내려가서 슬리퍼를 딱 신고 가방을 들고 나가는 김에 가방을 들고 문 앞에 놓고 그 다음에 가는 데도 수건 챙겨서 하는 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걸 최소화하려고 챙겨놔야 돼. 진짜 힘들게 산다. 근데 진짜 근데 만약에 진짜 거기서 산다. 거기서 맨날 맨날 기록을 세우면 재밌음 느끼는 거야. 팬들에게 궁금한 우리 어떤 모습을 보고 싶은지. 네 얼굴 그려야 돼. 아 그렇네요. 아니 갑자기 내가 그린 걸 생각나서 갑자기 Oh girl, what is that? Oh no! 잠깐만 얼굴이 엄배 같은데 트렌드인가요? 죄송합니다. What is that? Oh my god. 이 뭐가 왜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많이 부족해도 열심히 그렸습니다. 저는 위에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이는 저에게 공감대? 나도 그런 생각 하고 있었어. 저랑 종섭이랑 성격이 비슷해요. 종섭이는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가 돼요. 그게 좀 종섭이랑의 그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태호는 동네 친구. 동네 친구 느낌이에요. 오랜만에 봐도 어색하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그냥 옆에 있으면 좀 그냥 위로가 되는 느낌? 민탁이는 아티스트 하겠습니다. 저는 무슨 봐봐 어떻게 꼬리 떠올라간다. 내 입꼬리는 거짓말할 수 없어. 안무도 많이 짜고 곡도 둘이서 많이 작업했거든요. 음악이랑 춤 얘기를 민탁이랑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호는 기둥? 저하는 거 좀 봐봐 어떡해. 감사합니다.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오래 같이 지냈다 보니까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그만큼 좀 단단해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기둥인 것 같아요. 소울이는 일본어 선생님. 제가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접할 때도 있는데 궁금한 것들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울이가 본가에 다녀오면 맛있는 걸 항상 사다 줬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기원한 분님 여기 네, 완성이 됐어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야! 민탁이가 쓰는 프로필. 아 귀엽다. 와. 별명 황판사. 황판사 좋았다. 왜 별명이 황판사인지는 여러분께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맨날 내내 소리는 있잖아. 네. 아 제일 싫어. 기호 형이 진짜 싫어하는 소리. 아 이것도 말이지 뭐. 그치. 이걸로 막 그걸로 말할 수 있잖아. 네. 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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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냐면 아 원래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학교 친구가 갑자기 이제 화장실 나오는데. 이러면 나오는데 거기에서 친구들 있어요. 너무 다 빵 터진 거예요. 와 이거는 안 따라할 수가 없겠다 하면서 저희 팀 멤버 형들한테까지도 전파했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밤에 엘리베이터 탈 때 좀 무서워. 왠지 모르겠는데 4층 지나갈 때 무서워요. 그리고 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창문 맞아요. 그래도 올라갈 때마다 몇 층마다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막 서 있어서 창문 안에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와 나 그런 적 있어. 어? 그런 적 있다고? 응. 본가에서 그랬거든. 본가 집도 이렇게 이게 있어요. 어머. 올라가는 누가 얼굴 그냥 들이밀고 이렇게 눈이 마주쳤었어요. 오 헬 노. 저의 습관. 습관 뭐 심호흡. 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너 숨 진짜 크게 쉬어. 어 숨 크게 쉬지. 제가 숨소리가 좀 큽니다. 좀 제가 보기엔 폐가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린 아이. 열정이 넘치는 걸로 합시다. 열정의 숨소리로. 항상 춤추고 나면 형들 그냥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러면 저는 혼자 옆에서 아 네. 혼자 어, 이러고 맞아. 있어요. 근데 이거 습관이라고 할 수 있나? 그게 습관인가? 습관인가? 뭐가 있을까요? 항상 몸이 춤을 추고 있다. 아 맞아. 그럼 근데 이건 댄스랑 좀 공통되는 습관 아니에요? 아니야. 아 저도 물론 자주 계속 앉아있을 때 이렇게 막 꼼짝꼼짝 춤을 추긴 하는데 인당에 24시간 춤을 추고 있어요. 그리고 꼬물꼬물하고 진짜 크게요. 네. 아 와우 24시간 춤을 춘다. 이제 숙소에서의 내 역할. 청소벌이 제작? 네. 지영이 동선 만들어줄게. 아니 뭐 패션 왕 쓰세요. 패션 왕 그냥 패션왕 쓰겠습니다. 네. 패션왕 좋아. 뭐 입어야 되면 인탈기한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저의 매력 포인트 뻔뻔함? 딱 그거 말할 줄 알았어요. 독보적입니다. 뻔뻔한 건 내가 뭘 하든 어떻게 입든 남들의 시선 상관 쓰지. 자 나를 동물로 표현한다면 저 쥐? 근데 지용이 지랑은 좀 달라요. 지용이는 좀 귀여운 지였고 내는 좀 그 안 좋은 곳에 사는 지라야. 아니 뭐라고요? 자 요거는 제가 적기 싫습니다. 그럼 여기 뭐 안 좋은 곳에 사는 지 이렇게 적어야 돼? 어우 정말 나는 좀 대형견 느낌이 있지 않나.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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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 리트리버?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어, 맞아 맞아 그런 거 같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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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항상 춤추는 것도 있고. 골든 리트리버 너 항상 춤추나요? 굉장히 활동적인 강아지 많이 알려져 있죠. 너무 귀엽다. 나만의 기분 전환 방법. 저는 또 씻을 때도 춤을 춰요. 그 순간만큼 와 여기 이 여기 이 욕조 이 무대가 노래도 부르잖아. 노래도 부르고 별거 다 합니다. 와 저기서 미끄러지면 어떡해. 아 미끄러지면 거기에서 또 넘어지면서 춤으로 승화해. 넘어지면서 벽 찍고 일어나서 샤워기 잡고 막 노래 부르다가 걸어놓고 물 받다가 진짜 한 시간 씻어요. 한 시간 반? 한 시간? 매번 콘서트를 하고 계셨네요. 일주일에 7번 먹을 수 있는 음식. 저는 빵 진짜 좋아요. 진짜 근데 빵은 종류 안 가리고 다 좋아요. 뭘 먹든 항상 빵은 손에 있잖아요. 그치? 아니, 편의점에 있는 빵이 무슨 맛인지 다 알아요. 맞아. 맞네. 일주일에 7번 먹을 수 있는 음식 빵. 그럼 저는 지웅이 형의 신중함이 좀 탐나요. 왜냐하면요 저는 사람 자체가 조금 돌발적이에요. 무언가를 하더라도 뭔가 돌발적으로 움직이기보단 그 지웅이 형의 신중함을 조금 섞어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서 나를 대표할 수 있는 해시태그. 저는 예술가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제 자신을 예술가라고 말하긴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 계속 꿈꾸고 어떻게 하면 더 아티스트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예술가 저를 대표할 수 있는 해시태그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이게 제일 기대돼. 아, 곱슬머리. 뭐야 굉장히 기분이 신기하네. 안 닮았는데? 아 그런가요? 브로콜리 같대. 아, 와. 제가 조금 웃는 게 되게 해볼래 하게 웃는데 조금 웃기긴 하지만 제 특징적인 게 좀 웃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수가 끝났습니다. 와. 인타기의 피원 하모니 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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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태호 형이란 어떤 존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좀 돌발적이거든요. 돌발적이게 가장 잘 놀 수 있는 사람이 태호 형입니다.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태호 형이랑 있으면 둘 다 인싸가 된 기분. 인싸. 그리고 지웅이 형은 지웅이 형이 말하는 건 항상 플러스가 돼요. 말하면 좀 더 도움이 돼요 항상. 도덕책 도우미? 도우미로 하겠습니다. 저에겐 도우미 같은 역할을 많이 해주는 우리 이제 종섭이는 종섭이랑 연습생 때도 같이 음악을 자주 만들고 그랬거든요. 같은 분야에서 많이 서로를 피드백도 주고 하다 보니까 좀 파트너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 기호 형은 기호 형하고 소통이 제일 잘 되거든요. 소통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소통. 에이. 우리 소울이 제가 느끼는 소울이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해요. 못 보여드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에게 가끔씩 이렇게 잠재력을 폭발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 팀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잠재력이라고. 포텐셜.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